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 집에 지금 좀 수경 재배하는 거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수경 재배에 오늘은 좀 가능한 식물들을 좀 알아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경 재배를 할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소개하는 수경 재배 식물들을 하면 스스로 물 조절이 가능한 수경 식물, 요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집에 있는 수경 식물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잎이 떨어지는 것마다 요거 물에다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놨어요. 개발 선인장이에요. 가재발 선인장이라고도 하죠.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꽂아놨더니 밑에 이렇게 뿌리가 살짝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거는 이제 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뿌리가 나오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좀 일찍 꽂아놓은 거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개발 선인장도 이게 물꽂이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 선인장이나 카랑코에 같은 경우 이제 가습에 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경 재배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수경 재배는 또 가습하고 다른 게 얘네들이요. 여기서 물에 있을 때는요. 스스로 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게 더러울 때 갈아주기 때문에 지저분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지저분하지만 않고 물만 잘 갈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수경재배가 더 안전하답니다. 이게 카랑코에도 화분에 있을 때는 개발선인장도 그렇고 요거 다 가습에 주의해야 돼요. 호야도 그렇고 다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수경재배할 경우에는요. 절대로 안심해도 되시는 게요. 수경 재배를 해도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자란답니다. 왜냐하면 이 수경 재배하는 아이들은요, 또 스스로 물을 조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만 썩지 않고 물만 잘 갈아주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답니다. 오히려 화분 속에 흙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오래전에 담가놓은 건데요. 스킨답서스. 여기 스킨답서스는 뿌리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뿌리 내려가지고 제가 흙에다도 심어볼 예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수경재배 가능하답니다. 스킨답서스. 그리고 이제 카랑코에는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뿌리 내려서 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꽃대 수경재배 했듯이 요거 이제 꽃대는 제가 이제 물을 갈아주면서 또 뿌리가 내리기를 한번 잎도 같이 수경재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도 이제 그 뿌리가 요 꽃대도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뿌리가 나오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수경재배가 가능하고요. 수경재배가 좋은 이유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요. 인테리어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항을 이용해서 물고기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경재배가 오히려 이제 화분에 키우는 것보다 또 다른 이점이 있답니다. 또 가습 식물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것 외에도 수경재배로 할수 있는 것들, 이건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이고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경재배 할수 있는 식물, 가능한 식물들을 몇개 추려보았습니다. 네, 스파트가 좋고요. 암모니아 제거 효과가 있고요. 화장실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즈마리. 반음지 식물이고요. 진한 솔 향기가 머리를 아주 맑게 해주는 거예요. 로즈마리. 수경 재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산호수나 무늬 산호수. 탄소 동화 작용이 뛰어나고 습도 조절 능력이 우수한 식물이에요. 밝은 곳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직사광선은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싱고니움. 싱고니움도요. 공기정화 식물 중 빛, 온도, 수분, 환경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경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비. 아이비는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고 밝은 곳에서 키우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셔야 좋아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탁월해요. 아이비는. 그다음에 페페나 줄청페페. 페페 중에서 이제 줄페페나 청페페 둘다 이제 수경 식물이 가능하거든요. 재배가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적인 식물이고요.
방 그늘로 넓은 실내에서 두면 잘 커요. 생명력이 강해서 잘 자랍니다. 독성 물질 제거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테이블 야자도 반음지 식물로 간접 강해서 간접 직사 강사를 피해 주시고 밝은 곳에서 키워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행운목,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 호야도 가능하고요. 개운죽, 이런 것들이 수경 재배 식물로 가능해요. 이 외에도 찾아보면 훨씬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한 10가지 이상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가습에 주의하는 식물이라도 수경 재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방이라든지 이런 데좀 건조한 곳이 있다면은 또 거실이 또 건조하시거나 하면은 가습이 필요하시고 공기 정화가 필요하시면 물론 화분에 심어도 공기 정화가 되지만은 이렇게 물에 심으면 더욱더 깨끗하고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수경 재배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수경 재배시 이렇게 이제 그 비료 주시는 거, 영양제 주시는 거좀 주의할 점은요, 그 화분에다 주실 때보다 조금 덜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500ml 물에다가 이렇게 찻숟갈 정도로 이제 찻숟갈 정도, 한 숟갈 정도 타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바나나하고 그 달걀 삭힌 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찻숟갈로 한 숟갈 섞어서 여기 물에다가 조금씩 섞어줍니다.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섞어주세요. 여기다도 꽃대 수경 재배하는 곳에다도 줍니다. 네, 물은 이렇게 이제 비치니까 이렇게 봐서, 아, 물이 좀 물때가 끼었다. 물이 좀 지저분하다. 이럴 때는 물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주시면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수경 재배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아주 잘 내리고 있어요. 스킨답서스. 네, 요렇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수경 재배하는 것도 좀 보여드렸고요. 또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식물들, 그리고 수경 재배하면은 이런 점, 그리고 수경 재배 시 영양제를 주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화분에다 키우시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수경 재배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